천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트래블을 어떻게 해놓고 트래블드 Why did Columbus traveled to America 해놓고 맞냐 틀렸냐 디드가 일로 갔는데 얘는 왜 트래블드야 당연히 뭐가 돼야지 트래블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얘를 보고 의문 조동사라고 한다 깜빡깜빡거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rprisingly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surprisingly 일단 뜻은 뭐예요? 놀랍게도죠. 여러분들 잘 찾아왔을 거고요, 당연히. 제가 추천하는 예문. surprisingly, he's only 14 years old. 이런 것도 괜찮네요. Surprisingly, he is only 14 years old. 놀랍게도, 그는 볼락 14살밖에 안 됐어. Surprisingly, many doctors don't tell you that. Surprisingly, many doctors don't tell you that. 놀랍게도 많은 의사들이 너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네요. Surprisingly. 그래서 surprisingly 무슨 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죠. 어찌 놀랍게도. 그럼 surprisingly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존재하겠다. 아이고야. surprisingly가 있으니까 당연히 surprise 징도 있겠죠. 그렇죠? Surprisingly가 놀랍게 되니까 surprising은 뭘까? 그렇죠? 놀라운. 그렇습니까? 놀라운 소식.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surprising도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다? Surprise도 있겠죠. 그렇죠? Surprise는 명사로서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뜻이고요.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뭐 하다? 놀라게 하다. 그렇습니까? 놀라다는 아닙니다. 놀라게 만들다. 놀라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는. surprising. 놀랍게도. surprisingly.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he wanted to find salt.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find salt만 들고 오면, 뭐 소금을 찾는 거, 소금을 찾기, 위하여, 소금을 찾기, 위한, 소금을, 찾아, 서, 뭐뭐 해서, 이네 가지 뜻이 되죠?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원했기 때문에, to find salt 하, 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여러분들 보니까, 뭐,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 과정이 바뀐 첫 교과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쓰는 교과서가 달라졌거든요.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관련된 그 1학기 때 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애들이 뭘 배우나 뭐 1과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 2과에서는 뭘 가르치나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 1학기 때 보통 뭐 현재 시제 뭐 현재 진행 형식 뭐 뭐뭐 한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이 정도 배우고요. 그 외에 뭐 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위징, 뭐 그래머, 문법이라고 하는 거 있고 뭐 그런 그 정도 1학기 때는 그 정도 했거든요. 원래 그전 책에는.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좀 1학기 때 하는 게좀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뭐뭐 한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할 것이다까지는 옛날에 됐던 건데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뭐뭐 했었다까지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 불규칙 동사라고 외우라고 했는 것들 있죠? 그쵸? 그거를 1학기 때 써먹을 일이 생길 거야. 두 번째 대속까지. 두 번째 대속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1학기 뒷부분에 기말고사 칠 때는 아마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범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한이 정도 하고 1학기가 끝이 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투부정사라고 할 거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원래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2학기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1학기 때 투부정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 이번 학기에 필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지금 잠깐 설명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미 저랑 초등학교 때 수업하면서 투 뒤에 뭐뭐 하다가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투 뒤에 이번엔 하다가 아니고 어떤 것이 오는 거할때이 투하고 이 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2를 보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전치사다. 그 다음에 2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이 오면 이상하게 선생님이 2 부정사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아마 설명할 거예요. 저는 2 부정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학생들한테 2 부정사라 그러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자꾸 뭘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not을 자꾸 떠올려서 선생님은 2 부정사라는 용어는 되도록 안 쓰고 그냥 2 do, 2 do, 2 하다, 2 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뒤에 뭐뭐 하다. 근데 어쨌든 이 2하고 2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이 온 것 같고 2 뒤에 어떤 것이 온 2는 전혀 상관없는 2다. 됐습니까?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겠죠. Where do you go? 라고 묻겠죠.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학교로 간다. 근데 2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2 부정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몇 가지 대시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돼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자,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었을 때 예를 보고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하다시가 이름 시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앞만 길어봤자. 자, 이 부분 지금 여기 있는 거 그가 원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소금 찾는 것.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름시, 그걸 이름시를 중학교에서는 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하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또는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부분 앞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그렇죠. 그가 원했다. 무엇을? 그것을. 그거 뭐? 소금 찾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명사적이라고 한대요.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id he want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무엇을 원했었니? What did he want? To find salt, huh? 이 것을. 조금 찾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easily에 대한 얘기. 일단 easily 뜻은 뭐든가요? 쉽게죠. 그쵸? 쉽게. 그럼 무슨 시예요? 그쵸? 어찌 시죠? 그렇죠. 어찌 문제를 푼다? 쉽게 문제를 푼다. 그렇습니까? 얘는 어찌 시죠. 그러면 일단 easy는 그럼 뭐 뜻인가요? easy. 쉬운이죠. 쉬운.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라는 문장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소금을 살 수 있대죠. 그렇죠? 어떤 살 수 있어요? 어찌 살 수 있어요? 쉬운 살 수 있어요?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easily가 꾸며주는 거는 쉽게 오늘이야, 쉽게 우리야, 쉽게 살 수 있다야, 쉽게 소금이야. 그렇죠. 어찌 씨는 무슨 씨를 꾸며줄 수 있다? 하다 씨를 꾸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학교에서는 부사는 명사 이외에 다른 것들을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 할 때는 자세하게 부사라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쉬운이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쉬운 찾을 수 있다가 아니고 쉬운 살 수 있다가 아니고 쉽게 살 수 있다. 이진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진리가 꾸며주는 게 뭐다? can buy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쉬운 살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쉽게 살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쉬운이 아닌 쉽게가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easily 예문들을 하셨을 거고 제가 같이 살펴보게 될 예문을 만들겠습니다. 쉽게 라는 말은 Don't worry, we can easily replace it. Don't worry, we can easily replace it.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어떻게 교체할 수 있다? 어찌 교체할 수 있다? 쉽게 교체할 수 있다. Don't worry, we can easily replace it. Such a thing could easily happen. Such a thing. 뭐는 그런 일은 뭐, 어찌 뭐 할 수도 있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발생한다? 쉽게 발생한다. 어찌 교체한다? 쉽게 교체한다. 이 진리가 꾸며주는 건 뭐? 교체하다. 그렇죠? 이 진리가 꾸며주는 건 뭐? 발생하다. 전부 하다시들을 꾸며주고 있죠. 이 진리, 하다시 꾸며줄 때는 어찌 써야 된다? 어찌 하다니까. 그 다음에 It is very cheap. What is very cheap? I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Salt is very cheap이죠.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Okay, common에 대해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그래서 동의어. 일단 common의 뜻은 어떤 흔한. 여기서 흔한이죠.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이니까 salt는 어떻지 않았다? 흔하지 않았다. 여기 흔한이란 뜻일 수 있죠. 그러면 흔한이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usual이죠. usual. 흔한. usual. 그러면 unusual은 뭘까? unusual. 흔치 않은 이겠죠. 드문 unusual. common도 마찬가지입니다. common의 반대말도 뭐다? uncommon. happy, unhappy, common, uncommon, usual, unusual. 꼭 un이 붙는 거 아니야. dis가 붙는 말도 있습니다. un이나 dis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하다, like. 좋아하지 않다, 싫어하다, dislike. 이런 것들도 있어요. dis나 또는 u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not common. not common은 uncommon의 뜻이죠. 흔치 않은이죠. 그럼 흔치 않은 이란 뜻을 가진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rare가 있죠. rare. 그러니까 rare템이다. 뭐 얘기하죠. 그러니까 흔치 않은 rare. 희귀한 rare.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very expensive. 그래서 it은 뭐 되시웠다? what was very expensive? what was very expensive? salt was very expensive. 여기는 was가 왜 사용됐다? was는 뭐에 무슨 형? is의 과거형이고 언제적 얘기해? in the old days 얘기하죠. 그렇죠? in the old days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뜻이니까 과거형 와야 되겠죠. 여기에다 그러니까 중1시험 문제 여기다가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it is very expensive 해놓고 밑줄 막 꺼놓습니다. 여기다 was에다 밑줄 꺼놓고 여기다 is 써놓고 밑줄 꺼놓고 뭐 딴 데 밑줄 막 꺼놓고 다음 중에 이상한 거 골라라. 성인은 뭘 봐야 돼? 옛날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xpensive. expensive의 뜻은 뭐고? 비싼. 반대말은 뭐? cheap이죠.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반대말을 같이 한꺼번에 익히면 단어가 좀 더 빨리 잘 많이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in some part of the world, salt was even used as money. So used. used는 used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 그러면 use가 사용하다니까 얘는 세 번째 녀석이면 뭐 바뀐 무슨 시? 그러면 얘의 뜻은 뭐? 사용된. 여기에 was 보이죠? 그럼 합쳐서 뭐? 사용되었다. 소금이 사용했어요? 사용당했어요? 그렇죠. 소금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as가 뜻이 많죠?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 as의 뜻은 뭐뭐 할 때입니까? 뭐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뭐로서 뭐뭐처럼입니까? 그렇죠. 그럼 as money의 뜻은 뭐? 돈으로써. 그렇습니다. salt was even used. even의 뜻은 뭐 심지어 이런 뜻이죠. 심지어 사용됐다 as money로써.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문제 풀었으니까 그렇죠. 보고 여기 들어갈 게 적당한 말은 뭔가요? in fact입니까? in fact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란 뜻이죠. In fact가 들어가면 뭐 좋을지는 살펴보겠습니다. In fact,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salt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Okay. 그래서 sometimes. Sometimes가 있는 예문 조사였는데요. Sometimes. 일단 sometimes의 뜻은 때때로 가끔씩 이런 뜻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배웠었거든요. You sometimes need to pocket your pride. You sometimes need to pocket your pride. Pocket, 주머니에 집어넣다라는 뜻을 써있네요. 넌 때때로 해야만 돼. 뭐 하는 것을 your pride를 꾹꾹 집어넣는 것. 여기 이것도 to 부정사라고 하겠죠? 집어넣다, pocket, 집어넣는 것, to pocket,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need to pocket. 네, 이런 것도 있네요. Sometimes people want to cast back to their childhood. Okay.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 Cast back to 뭐뭐를 회상하다. Cast back to their childhood. 오케이. Sometimes 적당한 게 간단한 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네요. 이게 다야. 뭐 이렇게 한 게겠죠.
나는 가끔씩 난 때때로 슬퍼져. I'm sometimes sad. 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들 sometimes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sometimes의 뜻은 가끔씩인데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이 좀 이따 뭐라고 그럴 거냐면 빈도 어찌씨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지는 빈도가 맨날 슬프대요. 거의 슬프지 않대요. 가끔씩 슬프대요. 그렇죠. 내가 슬퍼지는 뭐를 빈도가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얼마나 자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빈도라고 하는데요. 빈도부사는 뭐가 어렵냐면 빈도부사가 들어갈 문장 속에 빈도부사의 뭐 위치를 가지고 자꾸 시험 문제 내요. 알겠습니까? 자, 빈도부사의 위치라면서 여러분들 곧 학교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쉽게 얘기해서 뭐 들어갈 자리라고 익혀놓으면 되냐? not이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슬프다는 I'm sad죠. 난 슬프다. 그럼 난 슬프지 않다가 뭐예요? I'm not sad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not 자리에 똑같이 여기에 sometimes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 간다. I go there죠. 그럼 난 거기 안 간다가 뭐예요? I don't go there. 그러면 나는 가끔씩 거기 간다 하고 싶을 때이 자리에 뭐 넣는다? I sometimes go there.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가르쳐줄지도 몰라요. be 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조, 비, 뒤, 일, 앞. 이거 외워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조동사나 비동사 뒤고 일반 동사 앞이다. 조비디 일 앞이다.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외워도 상관없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not이 들어가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not이 들어갈 자리에 이런 빈도부사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sometimes 이외의 빈도부사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상이 뭐죠? 그렇죠? always. 이것도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다. n으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자주란 말도 있어요. 자주 없음. 일반적으로 유주어리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이따가 영어 선생님이 오늘은 빈도부사에 대해서 수업할 거야 얘기하면서 뭐 제일 먼저 뭐 네버부터 설명하시고 네버 있고 그 다음에 네버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썸타임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오픈 있고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유주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있는데 얘들은 위치가 조비디 랍이다 지나갈 수도 있고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썸타임하고 비교하라고 해온 것 같은데요. 썸타임은 뭔 뜻이에요? 썸타임 그렇죠. 언젠가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그러니까 미래 언젠가는 얘기할 때 sometime, sometime 들어간 예문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 뭐 언젠가 한밤중에 홈즈, 웨이크스, 왓슨, 뭐 셜록 홈즈가 왓슨을 깨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언제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은 언젠가는 뭐 이런 뜻으로 sometime이라는 뜻입니다. If you do, 만약 네가 그렇다면 I will work for you. 내가 널 위해 일해줄게. Sometime next week. 다음 주, 뭐, 정확하게 안정해진 언젠가. I hope to visit that street sometime. 나는 언젠가는 그 거리를 한번 방문해보기를 희망한다. 언젠가는 이렇습니다. Sometime하고 sometimes 다르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뭐, 이거 S 있고, 없고밖에 없는데,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여기에 뭐, 삼인칭 단수라서 S 붙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인칭 단수라서 S 붙이는 건 무슨 시? 하다 시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이거 하다 시 아닙니다. 이거 원래 단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receive. receive의 뜻은 뭐 하다? receive의 뜻은 뭐 하다? 받다죠. 비슷한 말. 뭐가 있습니까? accept가 있죠.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take. 시제까지 하면 뭐, receive니까 accepted. 그 다음에 take의 과거형이 뭐였더라? take, took, taken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죠. Sometimes accepted salt, took salt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it means that he's worth his pay. 자, it은 뭐에 심었나요? 그쵸, worth his salt means죠. 잘 찾아왔네요. 그 다음에 that
that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일단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요두 가지를 보고는 손가락질하는 that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that은 뭐다? 이 that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 뭔가 he is worth his pay 한다라 는 것을 worth his salt란 말이 뭐 한다? 의미한다. 이걸 보고 이제 약속할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할 거냐? 건 만드는 대시라고 할 거야. 건 만드는 대. 그는 그의 돈값을 한다. 그가 뭐돈 받은 값을 한다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완벽한 문장입니다. 독립만세 보고 있죠? 그는 자기 돈 받은 값은 해라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He is worth his pay. 대 붙여서 그가 자기 돈 받은 가치의 값어치의 일을 한다라 는 것을 의미한다. 건 만드는 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럴 거냐면 좀 어려운 말로 얘 대신 얘기할 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예를 보고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뭐래? 명사 그럼 여러분들 것이란 말이 동시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는데 그가 그의 돈 받은 값을 한다라 는것 접속사는 뭐를 몇번쓸수 있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를 뭐 해줄 수 있다 붙여줄 수 있다 그리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아마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독립만세를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드는 대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사는 충실히 잘 해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악하고 그냥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why did Columbus travel? 이죠. Why did 여기다 한번 호닥지는 여기. Why did Columbus travel? 끊어있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유를 묻고 있네요. Where did he travel? 콜럼버스란 놈이 뭐 했었니? 언제 뭐 했었니? 언제? 과거 의문이죠. 과거에 여행을 다녔니? 어디로? 미국 대륙으로. Surprisingly, 어찌 놀랍게도 the reason이죠. 그 이유는 because he wanted, 그가 원했었기 때문이다. To find salt, 하는 것을. 명사절국법이죠. 소금 찾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붙여주시고요. Today 얘기하니까 여기에 can, by, it, is가 보이고 있죠. 그쵸? can의 과거형 뭔지 혹시 아나요? can의 과거형은 뭐다? 푸드겠죠. 근데 이거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어? 오늘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이걸 시제라 얘기합니다. 이것도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이것도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늘날, we can buy salt. 우리는 뭐할수 있다? buy salt 할수 있다. 어떻게? easily. easily가 꾸며주는 건 뭐? can buy. 어찌 뭐 한다? 쉽게 살수 있다. salt is very cheap. 소금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매우 가격싸다. But 그러나 in the old days, but 대신에 쓸수 있는 거 H로 배운 거 however 바꿔 쓰죠. However in the old days, 그러나 옛날 옛적에는 was가 보이고 있죠. 드디어 여기에 옛날 얘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옛날에 옛날 얘기하니까 당연히 여기 무슨 시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여기도 보면은 was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received 보이죠? 이렇게 과거 일을 얘기할 때 과거가 보이죠? 그러나 salt was not common. 이거 알로 시작하는 salt was rare 또는 salt was uncommon으로 바꿀 수 있겠죠? salt was not common, salt was rare, salt was uncommon, salt was unusual. 그러니까 소금은 흔치가 않았습니다. Salt was very expensive. 그러니까 어떠면 당연히 어떻다. 어떻지 않으면 not common이면 가격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expensive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길 걸어 가는데 뭐 발에 뭐 자갈 대신에 뭐가 막 발에 촉촉 차인다면 그렇죠. 이렇게 발에 촉촉 차인다면 당연히 이걸 expensive 해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떻기 때문에 rare하고 어떻기 때문에 uncommon 하기 때문에 골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expensive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salt was not common, it was expensive. 그 다음에 이번에 in some parts of the wor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번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전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in some parts of the world에서는, salt was even used. 누가 뭐 되어졌다? 소금은 심지어 사용되어졌다. 어떻게? as money. 돈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손대바에 소금을 이렇게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에 녹았어요. 환불 안 됩니다.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 in fact. in fact가 들어간다 치면 사실은 누가 뭐 한대요? 그 단어, 뭐라는 단어? salary. salary가 무슨 뜻이에요? 월급이란 뜻이죠. 월급이라는 그 단어가 comes from the word salt. 뭐로부터 왔다? salt라는 word로부터 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를 설명하고 있어? 이 글의 제목이 origin이란 이유죠. 그렇죠? salary라는 단어의 origin은 뭐다? salt다. 됐습니까? sal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죠. 됐습니까? 나머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오리진. 자,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갑자기 무슨 시제지? 갑자기 무슨 시제 이거? 현재 시제죠. 그렇죠?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지금 월급이란 단어가 소금이란 단어로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든지 상관없이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뭐냐?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말,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일기야 몇 도씨에서 끓죠? 물 끓는 온도? 뭐라요? 100도에서 끓죠? 그렇죠? 그러니까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되어있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지금 물이 끓고 있는 중이 아니야. 그런 데는 무슨 시제를 쓴다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또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이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동전하고 있다. The Earth runs around the sun.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쓴다. 그 다음에 어머니 원래 고향이 부산이야? 아니죠. 어머니 고향은요? 부산이죠. 어머니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어머니가 부산에서 꿈까지 온건 언제 했었던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했었던 일이지만 어머니 My mom was from 부산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My mom is from 부산. 어머니 꿈 출신이죠? 어디 출신이에요? 김천? My mom is from 해야지 My mom was from 김천 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주 얘기할 건데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현재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입니까?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comes가 선생님 이 있습니다. comes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다? came이 돼야 됩니다.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이런 오리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comes 자리에 뭐 써놓고 came 써놓고 만약 틀렸냐?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재밌겠죠? 상상만 해도. 맞춰버리고 말겠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맨 로만 soldiers 지금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끔씩 뭐 했대요? received, accepted, took 했대죠. 뭐를 took 했대요? salt를. instead of money의 뜻은? 그렇죠. 돈 대신에 뭐를 받았다? 소금을 받았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for their work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는 instead of money, salt received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received 보이죠? 여기다가 not 넣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received에 not 넣으면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didn't receive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idn't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sometimes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부사라고 좀 이따가 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 뭐라고 할 건데 빈도 부사라고 할 건데 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not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일반 동사 앞이다. Okay,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when의 뜻은 누가 뭐뭐 할 때겠죠 뒤에 묻지 않죠 누가 뭐 한다가 왔으니까 얘는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금값을 할 때, worth is sold 할 때, 그대로 해석하면 그의 소금 가치, 값어치는 한다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의 소금 값어치는 할 때, 그 worth is sold라는 말은 뭐 한다? 의미한다. 그가 worth is pay라는 것은, 그가 자기 돈 받은 값어치, 너, 만 원, 내가 너한테 뭐 시간당 2만 원씩 주는데, 2만 원씩 준그 값어치는 한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문장이고. 그니까, 오케이. 선생님, 뭘 시험 문제 낸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 더스 뒤로 골라라고 해도 될 수도 있겠네. 좀 도와줘. 알잖아. 그쵸? 오늘 그냥 비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프라이즈 이렇게 문제 풀어놨다. 쉽죠? 놀랍게도 와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것은 월에 도과했어. 오늘 뭐 어떻게 장난치겠지? 그쵸? Today, we can buy salt. 응, 고르라고 그쵸? It is very cheap. But, in the old salt, 응, 장난 칠수 있겠지. 그쵸? 그다음 여기는, 뭐, not common. Rare. Unusual. Usual. Common. 이거 다 써놓고, 우리 통화식 다 골라라. 뭐, 하겠죠? I don't know. It was very expensive in some part of the world. Some was even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용된 이었다. 사용된 이라는 단위 형태가 와야 되겠고. As money, as is 비판이 되는 거죠. In fact, the world is already 들어가는 장난칠 수도 있겠죠. 뭐라고 막 한참 떠들었으면. 그쵸? From the world is so much. 또만 쏘는 sometimes receive 여기다 한참 뽑으라고 했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야 instead of money 돈 대신에 instead of money 자 when someone who worked is so worth란 단어는 worth란데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means that you will pay 문제 여기는 설명했죠? 설명했던 문제. 그래서 소금이 매우 귀했답니까? 옛날에? 어딨어요?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이죠. 옛날에 소금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죠. It was very expensive. 과거에는 소금이 돈으로도 쓰였습니까? 그렇죠. In some parts of the world, salt was even used as money.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급여로 소금을 받게 됐나요? 어디 나오나요?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salt. 뭐 대신에? Instead of money. 뭐에 대해서? For their work.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소금으로 상을 주기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이 맨날 하는 짓은 뭐? 이거 어딨니? 이거 어딨니? 그렇습니까? 이거 어디 나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유형 문제고요. 자, in fact가 정확하겠네요. In fact. In other words는 무슨 뜻이었더라? 달리 말하자면 어떤 상황? 이거는 상황이 중요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 연결 부사 넣기, 연결 부사.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빈칸에, 뭐, 이거 지금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연결할 위치에 뭔가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해석만 된다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 국어적 능력.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지. 연결하는 말찾기라고 합니다. 국어적 능력을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인팩트가 맞는지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 옛날에는 소금이 지금 막 부엌에 가면 뭐 내가 만약에 뭐
뭐 소금을 뭐 버렸어. 이렇게 막 밖에 성질 나가지고 오빠 방에다가 동생 방에다가 소금병을 집어넣냐고 소금이 작살났어. 그냥 그러면 엄마 집에 좀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 부모님 아니겠지. 우리 부모님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처럼 성격이 참 좋으시면 그냥 깨끗이 치워. 이러시고 말지. 야! 죽을래! 뭐야, 지지야! 그럴 것 같은데? 엄마가 소금 사오라고 돈 줬는데 소금 사오다가 잃어버렸어. 난리 납니까, 집에?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없어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뭐, 만약 우리 집에 자동차가 없어진 거하고 우리 집에 소금 한 포대가 없어진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심지어 소금이 뭐라고 사용됐다? 돈으로 사용됐다. 믿겨 안 믿겨? 네, 지금 믿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팩트가 들어가면 약 앞에 막 심지어 어떤 동네에서 고기 아니 뭐 소금이 돈으로 사용됐다? 그래놓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뭘 대고 있어? 예, 안 믿기는데, 그랬더니 뭐래? 와, 월급이란 단어가 너무 좋았어. 소금을 준 거야. 알았어? 그럼 나는 뭐해? 너가 본인들은 뭐 대신 뭐가 왔어? 돈 대신에 소금가 왔어. 그리고 이런 속담이, 이게 실제로 영어를 쓴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소금값을 한다. 그래. 무슨, 지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소금값을 한다는 얘기가 뭐, 짠돌이 안 되겠나? 그랬더니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받은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라고 지금 자기가 얘기한 약간 어떻게 보면 요 부분까지 앞부분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믿기 쉬운 믿기 어려운 말을 믿으라고 월급이 소금으로 왔어. 로마 사람들 역사책 보면 소금으로 왔어. 자기가 소금같이 한다고 돈값 한다는 뜻이야 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실들을 과거 사실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팩트의 뜻이고 임팩트의 팩트의 뜻이고 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말을 믿게 만드는 뭘 대고 있어? 과거 사실 근거를 대고 있어. 그쵸? 누가 이날을 그렇게 임팩트인가? 그럼 in other words가 뭐였는데요? in other words의 뜻은 달리 말하자면 일단 쓰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동반에 얘기했지만 in other words는 얘들아 있잖아 그 규조토라는 분인데 얘는 흡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 그래서 500g이 한 250g 수분 흡수율이 한 70% 정도 자기 질량의 75% 정도 흡수할 수 있어 무슨 뜻이야 달리 말하자면 규조토가 물을 잘 빨아들인대 이런 상황에 멋진다 이 너도 멋진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해서 말할 때 그렇습니까? 인어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instead의 뜻은 대신에도 뭐 instead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야너뭐 어제 친구가 나한테 영화 보러 간다는데 영화 보러 왔어? 아니 instead I went shopping 대신에 난 쇼핑하러 왔어. 이렇게 instead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at the same time의 뜻은 동시에도 그러니까 뭐 동시에는 뭐,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똥 싸면서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난똥 싸고 있었어요. At the same time, I played 모바 게임. At the same time. However는 얘기했죠, 앞에. However는 뭐 쓰는 상황은 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어요. However, 나는 밖에서 친구가 뭐, 야구하고 놀았어요.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 안 하겠지만. 미쳤어요. 그다음에 worth is sort가 의미. 자, 이 문제의 의도는 3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 이딴 문제 밑줄 친 worth is sort가 의미하는 것을 왜 물어봤느냐? 여러분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냐? 지금 보이고 있는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라는 이 문장을 뭐할줄 아니? 해석할 줄 아니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 문제 해석하면 당연히 그는 뭐 한다? 자신의 밥값은 한다가 된다라고. 딴거 좋아한다, 인색하다, 이런 거 아닌가, 고맙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저랑 맨날 열심히 했던 뭐하기 끊어읽기죠. 그렇죠? 누가,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뭐한다? 사용한다. 부터에서 될 거 우리는 사용한다. 그럼 무엇하고 어떻게 중에 누가 이겨? 당연히 무엇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사용한다. 이 상대를 의자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사용한다. We use what? This box. How?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We use this chair. Chai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얘가 아까 얘기했던 무엇이니까 여기 안에 숨어있던 거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의자로 사용하니? 라는 영어 질문은 뭐? What do you use as a chair? 하면 되겠죠?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이 의자를 어떻게 사용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 you use this chai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니까, 별거 아니에요, 중학교.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열심히 예방접종을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복습, 오늘 수업에 있는 것도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문할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4, 카테고리, humor. 얘는 휴머가 아니야, 유머야. 됐습니다. 아, 휴머라고 보통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유머입니다. 유머. 유머. 왜 유머냐 하면, 왜 유머냐 하면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Aren't you smarter? 자, 제목에서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아직 알려준 게 별로 없어서 묻기는 좀 어렵긴 한데 Aren't you smarter에 대해서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건 수업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알려줄 게 있다. 그럼 숙제는 아니고요. A young boy was playing with a ball in the street. He kicked it too hard and it broke the window of a house and fell inside. 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윗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he kicked it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죠. 그 다음에 hard에 대해서, and it broke the window of a house. 이 소리한 얘기. and fell inside. and하고 fell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자, 뭐뭐 하다시에 ing 붙으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뜻이 있다? 플레이하 것 또는 플레이하는 중인.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얘만, 선생님 플레이의 뜻은 뭐예요? 난 두 뜻을 두 개 가져올 수밖에 없, 두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얘가 문장 속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 이게, 플레이하는 중인지 플레이하는 것인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가 궁금하고요. 다음에 윗에 대해서는 얘가 세 가지 정도 뜻이 있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웠던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또는 뭐뭐를 가지고서 또는 세 번째는 뭐뭐실 갖고 뭐 이 정도 두 가지만 하자. 내가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 뜻 중에 여기서 무슨 뜻인지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서란 뜻도 있는데 여기는 뭐 뜻인지. He kicked it too hard. 이 세 대에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당연히 뭐 대신 완이죠. 그렇습니까? 네, hard는 뭐가 궁금하냐면 다양한 뜻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이상 찾아오시고 전혀 상관없는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뜻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그 다양한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자, 이걸 보고 멀티미닝 워드라고 그래요. 멀티미닝 워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멀티미닝 워드인데 우리가 영어 읽기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ulti-meaning word 때문에. 여러분들 fine이란 단어 알죠? fine. I'm fine 할 때 그 fine. 이 fine은 좋은, 괜찮은 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fine이 미세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refine 같은, 그 다음 벌금이란 뜻도 있었잖아요. I'm fine. You have to pay fine. 그러니까 fine이, 그러니까 벌금이란 뜻하고 좋은이란 뜻은 완전 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뭐 이런 단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지는데, 다양한 뜻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 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뜻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뜻이 무슨 뜻으로, 그 다양한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여기서 사용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미닝 월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t broke the, it은 당연히 무엇이 왔는지. What broke the window of a house? 그 다음에 end하고 fail 사이에는 생략된 말. end하고 fail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었니? fail은, fail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fail은 어디서 본 적 있죠? 그쵸? fail은 어디서 봤나요? fall, fail, fallen에서 봤죠? 그쵸? fall, fail, fallen. 그러니까 얘는 fall의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녀석이다. broke도 봤죠? 여기서? broke 어디서 봤더라? break, broke, broken. 이런 녀석을 보면 규칙 변화, 이런 녀석을 보면 불규칙 변화, 얘도 불규칙 변화죠. A lady came to the window with the ball and shouted at the young boy. 여기서는 뭐 came은 별로 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with, 아까랑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가지 with과 with의 뜻과 여기서 the ball and shouted at the young boy. 그 다음에 and하고 shouted에서는 and하고 shouted 사이에 뭐가 생략됐죠? end하고 shouted 사이에 생략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so he ran away. 근데 he still wanted his ball back. A few minutes later, he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when the lady answered it.' 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언제란 뜻도 있고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이니? When the lady answered it, he said,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very soon.' 자, 여기서는 뭐가 궁금하냐? 이거 이렇게가 아닌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다. My father 점 찍고 S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한 거하고 going to 부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에 궁금한 건 뭐냐? 자, 이게 요것만 딱 들고 오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이거 my father's는 뭐가 될 수 있죠? 나의 아빠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의 줄임말이 될 수 있습니까? my father is의 줄임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둘 중에 뭐냐? 문장 속에, 이 문장에서. 나의 아빠의란 뜻이냐 아니면 my father is의 줄임말이냐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건 아직 쓸 필요 없고요. I'm going to go there가 뭔 뜻이야? I'm going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그렇죠. 알죠. be going to니까. 그렇죠? 그럼 됐네요. My father is going to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쓰죠?
그렇죠. 미래에 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 be going to do시죠. 됐습니다. 그러면 be going to do는 그냥 뭐 중요하니까 내가 수업할 내용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수업 때는 아니고요. 그러면 fix your window bells. 오케이. 그다음에 end하고 fix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very soon. And now fix 사이에 뭐가 돼? fix가 뭐 하다죠?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fix에 대해서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fix는 비슷한 말 찾아오세요. 비슷한 말 찾아오는데 R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fter a few more minutes, a man came to the window with tools in his hand. 오케이, 이게 with에 대해서 똑같은 게 궁금하겠죠? After a few more minutes, a man came to the door with tools in his hand. 지금까지 등장인물 몇 명? boy, lady, 이 다음에 지금 a man 세 명이 되었죠. So the lady let the boy take the ball away.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let the boy take에서 뭐가 궁금하냐면 let A 하다죠. Let it go, 그거네. Let it go가 뭔 뜻인지는 노래 부를 때 가끔씩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let A 하다가 어떤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이거 이 문장 해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납치됐을 때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이 뭔 뜻이다? let A 뒤에 go home 하다. let A 누가 뭔 뜻이고 let me go home이 뭔 뜻이다? 소개하다가 뭐지? 소개하다? 아이로 시작하는데 소개하다 몰라요? 아이로 시작하는 비슷하게 가다가 됐다 introduce죠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곧 영어 수업 시작되게 되면 let me introduce myself 라는 표현을 영어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울 거예요 Let me introduce 하다 myself로 introduce 하도록 Let it go, let me go home, let me introduce myself, let A do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뭐 나오냐? 아니, 이건 시험 문제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시험 문제 유형은. 그래서 so the lady 안만 길어봤자 she let him take his ball away when The man finished fixing the window. He said to the lady, 뭐냐면 뭐 됐고요. The man finished fixing. Fixing에 대해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얘한테 했는 거하고 똑같은 게 궁금하죠. Fix하는 중인지, fix하는 것인지, 뭔 뜻인지. When the man finished fixing the window, he said to the lady.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여러분들, exactly가 뭔 뜻이죠? exactly. 정확하게도. 그러니까, That will cost you. 저기, you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누구 대신 왔냐? 지금까지 등장인물이 3명인데, 이 you는 누구 대신 왔냐? That will cost you.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해서는 이게 궁금하겠네요. cost A, B라는 구조가 지금 보입니다. cost whom, you, what, exactly $10. 그래서 cost A, B가 무슨 뜻인지. cost A, B. 'Cause you exactly $10,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you
뭐가 궁금하겠어요? 누구 대신 왔니?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The woman asked, looking surprised. 얘는 숙제는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건. 선생님이 설명할 거. Surprised와 No, he answered, equally surprised. No 뒤에 생략된 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찾기 어려울 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No, I am not. No, I am. 둘 중에 하나겠죠. He answered, equally surprised. Equally가 뭐죠? Equally? Equally가 뭐였더라? 무슨 실것 같아요? Equally. Equally. 어찌시겠죠? Equal, 어떤, equally, 어찌. Equal이 뭐였죠? 수학선생님이 많이 얘기한다 했는데. Equal. 같은, equal. Equally, 어찌? 똑같이. 됐습니까? Aren't you his mother? Okay. 그 다음에 grammar to know. Cost 목적어 가격 될까? 뭐 수학 공식처럼 해놨는데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cost AB겠죠. Cost AB 조사해오라 그랬더니 밑에 나오네요. Cost AB A에게 B의 대가를 치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Cost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뭐 비용. 동사로서는 비용이 들다. 그러니까 이름씨로서는 비용, 하다씨로서는 비용이 들다. 여기서는 비용이 들다. A에게 B의 비용이 들다. How much money가 생겼네요. How much money does this dress cost? 그 다음에 this dress cost. Cost whom? Me. What? 그래서 나에게 얼마의 돈이 들게 했다? 100달러의 돈이 들게 했다. 어우, 좀 비싸네요. Overwork cost her health. Her health. Her가 여러 번 나오니까 이상하지만 누구에게? Her에게는 무슨 격? 지금 배우고 있는 목적격. 여기에 her health 할 때 her는 뭐? 소유격인 거죠. 자, cost의 3단 변신이 뭘 것 같아요? 근데 distress 안만 길어봤자 it overwork 뭐 이런 뜻이죠?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괄호 하나, 괄호 둘 못 세죠?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뭐? it 코스트의 3단 변신은 뭘것 같다? 코스트 뭐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째 코스트예요? 디스 코스트가 디스 드레스가 안만 길어봤자 2인데 여기에 코스트 뒤에 S가 없단 말은 당연히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였다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져갔던가. 과로가 가져갔다. 누구에게서? 그녀에게서 무엇을? 그녀의 건강을. 뭐 이런 뜻이네요. 마찬가지 과거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거 어떻게 읽게? 그렇죠. Honest죠. Honest. Honest가 아니고 H가 소리가 안 납니다. Honest. Honest but foolish. Smart and kind. Clever but dishonest. 여기 dis가 보이네요. 그렇죠? 아까 dis가 보통 반대말인데 했죠? Poor and lazy. 자, lazy에 대해서는 lazy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사해야 될 텐데요. lazy의 뜻과 lazy의 반대말. 근데 lazy의 반대말 중에서 D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oor도 마찬가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poor도 마찬가지, poor의 뜻과 poor의 반대말. 근데 R로 시작하는 반대말 있고. shy and scared. 소년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빈칸이라는 반대말.
페이드 반갑죠? 페이드. Your jacket looks great. Is it expensive? Yes, it is. 자, about의 다양한 뜻 해봐야 되겠네. About. 어바웃의 다양한 뜻과 여기에서 어울릴 만한 뜻이 뭘까? 여러분, 뭐뭐에 대하여란 뜻으로 어바웃을 제일 먼저 만나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이번 aren't you his mother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서 조사하기 숙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일에서 8일 사이에 녹음 두번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nglish grammar for active students.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처음부터 6조까지 practice에 있는 것들 풀어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practice가 있었군요. 다음 문장 중에서 문장 속에서 명사인 것을 밑줄을 치세요. 오케이. Open the door please 해서 명사는 뭐? 그렇죠. The door 같이 밑줄 치면 되겠네요. 오케이. 예를 보고 관사라 그랬죠. 누구 납신다? 명사 납신다. 탐 doesn't like English 에서는 뭐가 명사입니까? 그렇죠. 탐과 English죠. 누가 탐이? 무엇을 English를 뭐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Open what? Open the door. Who doesn't like English? Tom doesn't like English. Tom doesn't like what? What doesn't Tom like?라고 묻겠죠. What doesn't Tom like? Tom 뭐 싫어하는데? Tom doesn't like English. Jane has a lot of dolls and toys. 해서 명사는 뭐? Jane 하고 또 dolls 그다음 toys. A lot of는 뭐의 뜻이죠? 얘는 many란 뜻이고 무슨 시겠어요? 얘는 어떤 시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has a, who has a lot of dolls and toys? Jane has, who에 대한 대답. Who has a lot of dolls and toys? Jane has a lot of dolls and toys.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이 속에 뭐 있어요? 헤즈 속에 뭐 있어요? 더즈 숨어 있으니까 제인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What does Jane have? What does Jane have? She has. Jane has a lot of dolls and toys.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Sumi is a good student. 뒤에서는 누가? Sumi가 무엇이다? Good student이다. Sumi와 student가 명사들이죠. Who is a good student?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이번에는 얘는 직접 앞으로 가죠. 이 속에 더즈 숨어있는 무슨 동사기 때문에 얘는 일반 동사가 아니고 뭐라서? be 동사라서 직접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수미가 뭔데? What is 수미? 그렇습니까? 수미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수미? 수미 is a good studen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누가 뭐 한다? 주디가 plays 한다. 무엇을? 테니스를. 어떻게? Very well. 그래서 누가? 주디가 무엇을? 테니스를. Who에 대한 대답. Who plays tennis well?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제는 주어라고 얘기할게요.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서 뭐가 안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테니스 잘 치니? 라고 묻는 문장은 뭐라고? Who plays tennis very well? 하면 돼요. 이거 보고 주어가 의문사라고 합니다. 주어가 얼굴이 숨이 졸려요. 그렇죠? 이렇게 늦게까지 묻는 분도 그렇죠. 그래서 누가 테니스 잘 치니? Who plays tennis very well? 이때는 순서가 안 바뀌는데요. 근데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이 속에 있던 게 딸려 나갑니다. 주디는 무엇을 매우 플레이 잘하니? What does Judy play very well?
What does Judy play very well? 주디는 뭘 매우 잘하는데? What does Judy play very well? 이거 궁금하면 how라고 묻겠죠. 주디는 테니스 어떻게 치는데? How does Judy play tennis? Very well. Look at the sky. 뭐해라? Look at the 해라. Look at 해라. 무엇을? The sky를. The sky가 동사지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이거. 무엇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전부 다 어떤 공통점? What과 전부 다 What과 Who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The sun is saying to the wind. 누가? The sunny. 어떤 이다? 말하는 중이다. 누구에게? To the wind에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바람에게 말하는 중이니? Who is saying to the wind? 여기가 궁금하면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죠. Who is saying to the win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있으니까 얘가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whom이라고 하면 되겠죠. Whom is the sun saying to? 됐습니까? 태양은 누구에게 말을 하는 중이니? Whom is the sun saying to? Whom is the sun saying to? To the wind, 바람에게. 그래서 여기 있는 the wind와 the sun이 명사들이네요. 코너에 깨보면 명사들도 찾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8번. Joan sees a tiger in the room. 누가 뭐 한다? Joan이 sees 한다. 무엇을? A tiger를. 어디에 있는? In the room에 있는. 그니까? 그래서 얘만 있으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얘를 보고 전치사랍니다. 전치사랑 붙이니까 이 대답도 붙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ere does Joan see a tiger? 어디에서 타이거? 이상한 문장이네, 그치? 타이거가 왜 인도로에 있어? 이상한 타이거네. 수호랑인가? Joan sees a. 그래서 Joan, who sees a tiger in the room? Joan sees a tiger. What does Joan see? A tiger. In what? In what? 또는 where does Joan see a tiger? 룸과 타이거와 조안. 이런 걸 보고는, 얘를 보고는 타이거를 보고는 동사의 목적을 합니다. 하다시의 목적어. 얘를 보고는 더 룸을 보고는 전치사의 목적을 합니다. 그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Jenny gives whom the monkey what an apple. 그래서 누가 제니가 준다. 누구에게? 멍키에게. 여기 후에 대한 대답, 얘는 훔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an apple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상관해. 그래서 Jenny, the monkey, an apple. The woman is a teacher and singer. 누구는? The singer는 뭐다? Teacher이자 singer이다. 그래서 the woman, a teacher, singer. 얘들이 어떤 누가 여자가 무엇이자 무엇이다. 무엇이자 무엇이다. 티처이자 싱어이다.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The train runs fast. 누가 뭐 한다? The train이 runs 한다. 어떻게? Fast하게. 그래서 누가? What runs fast? What runs fast? The train runs fast. The boy has two balls in the bag. 누가 뭐 한다? The boy가 has 한다. 무엇을? The balls를. 무엇 안에? In the bag 안에. 누가? The boy가. 무엇을? The boy를. 무엇 안에? In the bag. Where에 대한 대답은 바뀌죠. 다시 한번 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복수형 만드는 방법.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풀까요? 네. boy의 복수형은 boys죠. 아, 에, 이, 오, 우 중에 하나니까, y를 i로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고 그냥 s. 그 다음에, monkey. 아, 에 있네요. 여기 아, 에, 이, 오, 우 중에 에 소리가 있죠. 그래서 원숭이들은 뭐다? monkeys. y를 i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18번으로 갈까요?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들, 스토리즈. 여기에 리라고 소리가 합쳐지죠. 그렇죠. 얘는 오, 이 소리 나고 있죠. 오, 이. 얘 따로 모음인데 얘는 자음 모음이기 때문에 IES 한다. 그러면 또 7번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7번, baby. 아기들은 그럼 뭐다? babies.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나? 이 창에는 더 이상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y로 끝나는 모음 플러스 아 자음 플러스 아 모음 플러스 y와 자음 플러스 y 기역 니은 ㄷ, ㄹ 플러스 y 하고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에, 이, 아이, 오, 유 다음 y는 그냥 s로 붙이고 얘들은 i, s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map 가볼까요? map은 지도들 하고 싶은 거보다 map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oor 문인데요. 문들 하고 싶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or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건너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했고 sister 풀겠죠. 얘랑 같으니까 여자 형제들 sisters 건너뛰겠죠. 그 다음에 얘 건너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건너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풀면 되겠네요. 집 하우스 집들 houses 그렇죠. 얘 건너뛸 거고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달걀들 x 그 다음에 말들 horses 건너뛰고 그 다음에 동물들 any mouse 그 다음에 책상들 desks 그 다음에 건너뛰고 아참 얘를 빠져먹었구나 아까 그쵸? 백합들 lilies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IES인가 다음 건너뛰네 10번 얘하고 이제 같은 것만 풀어볼거야 죽고 보면서 생쥐 마우스 생쥐들 마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풀까 말까? 풀까 말까? 얘랑 공통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건 공통적이죠. 이런 걸 보고 무슨 복수형? 이번에 불규칙 복수형만 쓰는 거죠. tooth 치아인데 치아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요? teeth 안 되겠죠? 풀까 말까? 풀까 말까? 안 풀죠? 풀까 말까? 풀어야죠. 그렇죠. 불규칙 복수형이니까. 어린이, child. 어린이들, children.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불규칙 복수형. two teeth, child, children. 그럼 풀까 말까? 안 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풀까 말까? 안 풀죠. 그렇죠? 불규칙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풀까 말까? 안 풀죠. 그렇죠. 풀까 말까? 안 풀잖아. 풀 이유가 없잖아. 불규칙 아니잖아. 그렇죠? 풀까 말까? 안 풀잖아. 그렇죠? 풀까 말까? 풀어야죠. 그렇죠? 남자 맨, 남자들 맨. 풀까 말까? 안 풀겠죠. 그렇죠? 준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럼 16번부터 풀어볼까? 거꾸로 가면. 그렇죠? 벤치의 복수형은 뭐? 벤치즈. 그렇죠? ES 해야 되죠? 왜 ES 한다 그랬더라? 무슨 소리? 중에 여기선 취 소리로 끝났죠? 쓰즈시치 규칙이죠, 이번에. 쓰즈시치 소리로 끝나면 ES다. 풀까 말까? 얘랑 같은 거 푸는 거죠. 풀까 말까? 풀어야죠. 그렇죠? DC니까 DC 해야 되겠죠. 그렇죠? ES 해야죠. 그다음에 풀까 말까? 안 풀어야죠. 그렇죠? 풀까 말까? 풀까 말까? 풀어야죠. 뭐 눈치 보는 게 공부 아니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공부야. Watch죠, watch. 그렇죠? 취 소리로 끝났죠? 그러면 손목 시계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atches, ES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스즈 스위치라서 ES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까 말까?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럼 할까 말까? 읽어봐. Box 해야죠. 그렇죠. 상자들 Boxes, ES죠. 그 다음에 할까 말까? 해야죠. 버스니까 버스들 Bus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둘이 남았네. 그쵸? 무슨 소리로 끝나면, 소리를 뭐로 바꾼다? vz 한다. vz. 그래서 나뭇잎, leaf. 나뭇잎들, leaves. 그쵸? 그 다음에 칼, knife. 칼들, knives. 오케이. 그 다음에, practice 세 번째.
다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쓰세요. 브라이언 대신에 브라이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암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브라이언 암만 길어봤자 키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앤 제니 암만 길어봤자. 그좀 데이즈 개들이죠, 개들. 브라이언과 제니 개들. 어북 암만 길어봤자 예 그것이죠. 더 북스 암만 길어봤자 데이 그것들이죠. 자, 데이는 이렇게 사람한테도 쓰지만 사물이 여러 개일 때도 쓴다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데이는 사람한테 써야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브라이언 앤 어더 브라이언과 개 암만 길어봤자 데이 개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죠. 더 스튜던트 그 학생들 암만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엑스 달걀들 암만 길어봤자 데이. 그다음 존 앤 아이 존과 나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위죠, 이거 우리죠. 그다음에 제니 암만 길어봤자 she. 북 앤 어 데스크 암만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그다음에 제니 앤 아이 암만 길어봤자 위 데스크 암만 길어봤자 데이 언액 암만 길어봤자 이더 스튜던트 앤 아이 암만 길어봤자 위어 네, 그 다음 부분. 몇분안 남았어요. 힘내. 화이팅. 자, 형용사.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던 것들. 좀안 남았겠습니다. 야! 수업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안 되죠, 그쵸? 확 가버렸네. 오케이, 형용사.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시라고 했던 것들? 어떤 시라고 했던 것들이냐. 자, 어떤 시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는 쓰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수민? 어떤 수민? 어떤 수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수민이다? 슬리피 수민. 그렇죠? 수민은 수민인데, 어떤 수민이라고? 슬리피 수민. I'm tired. I'm really tired.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수민 is sleepy.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쓸수 있다고 했죠. 수민은 어떻다? 졸린다. 그러니까 because English teacher is very boring. 선생님 매우 지겹기 때문에. I see.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지금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여태까지 했던 이겁니다. 수민은 수민인데 어떤 수민이다?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다? 성질 더러운 선생님. 그쵸? 앞니 빠진 선생님. 그쵸? 이제 마지막 치료가 남았어. 오케이. 그래서 English teacher is very 못생긴.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어떤 시는 무슨 동사랑 합쳐져서 be 동사랑 합쳐져서 동사 하다 시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어디서 얘기할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 영상인데, 거창하게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것, 못생긴 영어 선생님 하는 게 명사를 꾸며주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할 때. 그래서, 자, 초딩이 난다. 영어 초보자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상태이다, 행복한, 아니면 못생긴, 성격 더러운, 그렇죠? 착한, 친절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니는 앞니인데 어떤 상태 빠진 앞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써 어떤이란 말로 바꿔볼 수 있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얘기하며 어떤시라고 하며 주로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우리말에는 주로 받침 니 빨간 노란 많은 그렇죠? 아름다운 이런 것들 니은으로 끝나는 말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이거 어떤시는 아닙니다. 이 정도 알겠죠? 예를 들어 명사 어떤 것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뭐 어떤 가방 뭐 어떤 가방 빨간 가방 새 가방 new 뭐 red bag new bag old bag rotten bag nice bag two bags for the first bag 이런 말 하는 것들 빨간 새로운 낡은 썩은 멋진 두 개의 첫 번째 the first two nice 이런 말들이 어떤 시라고 한다. 주로 명사 앞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red bag,
레드가 뒤에 있는 백을 꾸며주죠. 어떤 가방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죠. Happy, angry, strong, sad, big, little, two, one, two, three, first, second.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뭘 설명할 거냐 하면은 어랑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나 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친절한 소년, a kind boy 이렇게 하지, kind of boy 이렇게 있죠. 뭐 친절한 소년들, kind boys. 그렇죠. 뭐 어가 있고 boys, 뭐 여기에 어의 뜻은 뭔데, 원이란 뜻인데 뒤에 무슨 형이 올 수 있다 없다, 복수형이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딴 거 쓰면 안 되겠죠. 이건 틀렸다.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어요. B 플러스 무슨 C는, B 플러스 어떤 C는 뭐 된다, 어떻다 된다, 하다시 된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써놓은 거예요. Be happy, 행복하다. She is happy. 설명. 형용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명사를 설명하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년은 행복하다 하면 당연히 뭐라 해야 돼? The boy is happy. 그렇죠. 그래서 다시 수학 공식처럼 써보면 The boy equal happy. 그렇죠? 그래서 equal이란 뜻이 equal, 같은. 그 소년은 어떤 상태와 같다? 행복한 상태와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동사가 하는 역할은 수학 공식에 마치 뭐 같은 역할한다?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다. 그래서 보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말이 된다. 어떻다, 행복하니, 행복하다가 돼. 행복하, happy가 행복하니인데 is happy 하니까 행복하다가 된다. 더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am도 아니고 he are도 아니고 he is겠다 당연히. 예, 얘기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쌤 화났어. My teacher is angry. John 힘이 세. John is strong. 그 책은 커. The book is big. 그 다음에 해마는 작습니다. The seahorse is small. It is small. It is big. He is strong. She is angry. 그래서 practice 문제. 다음 문장,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다음 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친절한 학생. 친절한 학생 들이라 안 그랬어? 친절한 학생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몇 명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얘기하는 거죠. 한 명이라는 얘기를 영어에서 밝히는 게 좋겠죠. 그 학생은 친절하다. 그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뭐였죠? 더였죠. 이번에는 어하고 더를 같이 쓰지는 못하죠. 어를 쓰든 더를 쓰든 둘 중 하나를 써야 되고, 더를 썼으니까 어는 쓰지 않겠죠. 그 다음에 행복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이 싹을 이루고 짝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 녀석은 지금 명사를 뭐 하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은 명사를 뭐 해주는 역할? 수식이 아니고 뭐 해주는 역할? 설명하는 역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점이 찍혀 있으니까 동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녀석들은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뭐 슬픈 소녀, 그 소녀는 슬프다. 그 큰 책들 이건 꺼놔야 되겠다. 이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작은 책상, 작은 책상, 그 책상은 작다. 좋은 선생님, 여긴 없는 사람, 그 선생님 좋다. 내 얘기는 아니고 작은 학생들, 그 학생들은 작, 학생들은 작다. 화난 소녀, 어쩌고 별것도 아닌 거 만들어 보래. 그렇죠. 손나 많죠. 그렇죠. 36번까지 집에 가면 아 오늘 숙제 손나 많아 이러면 집에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수업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조절해서 하세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오늘 전치사까지 수업하고 마칠 거예요. 전치사의 위치. 자, 무슨 전자에 이렇게 생긴 전자 있죠.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이쪽이 무슨 전자예요? 앞전자도 잘 안 해요. 노을 치자도 쓸 줄 아나? 난 모르는 거. 그래서 앞전자에 노을 치자 말사자 쓰는 거야. 앞에 놓는 말, 누구의 앞에 놓는 말, 누구의 앞에 놓는 말, 명사, 어떤 것, 그 방 안에, 인도룸,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나에 대하여, about me.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뭐, in, on,
about 같은 애들을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는데요. 물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또는 다른 명사를 쓰고 나서 뭐 그 멋진 책상 위에 이런 말할 때는 on the nice desk, nice desk 이렇게 해야지. nice가 끼어들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전치사 뒤에는 뭐는 하나 와야 된다. 명사가 하나는 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결국에는 반드시란 말은 뺍시다. 결국에는 명사가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대부분은 명사가 온다. 예, 나에게 to me. 얘만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나. 근데 얘 합치면 whom에 대한 대답이 뭐로 바뀌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쵸? 뭐, I, run, I는 쓸 수가 없네. she runs to me란 말이 있다 치자. 그녀가 나에게 달려온단 말이죠. 그쵸? 때리려고 오는 모양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요? 그녀가 어디로 뛰어간다? 나에게로 뛰어간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 없애고 대신에 요 앞에다가 뭐 놓는데? Where? 요 안에 뭐 있다? Does she run?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Whom does she run to? 그렇습니까? 원래는 whom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me만 있으면 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인데 to me가 되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아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for you 뭐 I bought this book for you. 이따 치자. 난 이 책을 샀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뜻이 뭐예요? for you. 너를 위해서요. 그쵸? 나는 널 위해 이 책을 샀어. 나는 응에 이 책을 샀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날려버릴까? 누구를 위해 이 책을 샀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답만 궁금하면 누구를 위해 이 책 샀니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를 위해라는 말이 통째로 궁금해. 나는 응이 책을 샀어. 나는 응이 책 샀어. 난 널 위해 이 책 샀어. 숨이 남자친구가 머리 들고 쭈뼛쭈뼛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일단 내가 이게 말 좀 수줍음이 많아. 샤이 보이야, 샤이 보이. 그래서 나는 이 책 샀어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널 위해 이 책 샀어 이 말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책 샀어 이렇게 막 쭈뼛쭈뼛거려. 수민이가 답답해서 뭐라고 물어보겠어? 헤이, 뭐라고 묻겠다? 너 그 책 왜 샀는데? 그럴 거 아니야. 왜 샀는데? 왜 샀다? 왜? 널 위해. For you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id you buy this book? 하면 되겠죠. Why did you buy this book? 이 책 왜 샀다? 왜 샀다? 왜? 널 위해.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쵸?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About me. 나에 대해서. About me. They are talking about me.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나에 대해서. In the box. 어디에? In the box. 뭐에 대한 대답인가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On the table. 테이블은 what에 대한 대답인데 On the table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제치사 역할을 다 합시다. 첫 수업인데 아 전번 시간에 빠졌는데 그치? 길게 해야 되는데 2시간 괜찮겠어? 죽나? 괜찮겠어? 2시간 꽉 채울까? 오늘은 좀 살살 할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역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학교 적응 잘 하시고요. 가을에도 빨리 적응하시고요. 남기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흥민이는 밥 얻어 친대. 맛있어. 일러줘야지.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짧게 안 해. 됐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원래 시간대로 할 거야. 수민이가 막, 이러면서 적응하라고. 수고하셨습니다.